한국에 와서 아바타를 4D로 봤어요, 저는. 4D. 네. 저는 무슨 4D 영화를 보는데 공포 체험 하는 줄 알았어요. 들어왔는데 갑자기 딱 영화 시작하자마자 의자가 덜컥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야.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나오더니 다리 밑에서 뭐가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. 뭐야. 막 이러고 발을 동동동 긁었는데 또 한참 있다가 누가 물총을 딱 쏴요, 저한테. 안경 딱, 아씨, 누구야? 이러면서 영화를 드리번 살폈는데 다들 영화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보는 거예요. 뭐지? 도대체 누가 나한테 물총을 쐈지?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옆 사람한테 그 한국 오빠니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제가 북한 사람인 걸 몰라서 괜히 물어봤다가 티 날까봐.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4D 처음 보시는 분이더라고요. 저도 언니랑 그리고 언니 친구 한 명, 세 명에서 종로에 있는 극장에 갔었는데 저는 영화표 하나 끊고 들어갔으면 그 상영관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. 표 하나만 있으면 그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영화 모두를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언니랑 같이 세 편을 보고 네 편 보려고 들어가는데 직원한테 들킨 거예요. 아, 그 안에서 끝나고 왔다. 네. 박물관이야? 그게 세 편 다 보고 네 편 보려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표를 끊고 들어왔다 이러니까 완전 막 그 사람 열받아가지고 이거 이 영화 어? 여기 제목 적힌 것만 이것만 보고 나가셔야 된다고. 몰라가지고.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상하지. 그죠. 그것도 여자 세 명이 점잖게 생긴.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를 해요 안 해요? 제가 사실은 북에서 와서 몰라서 그렇지. 근데 아셨을 거예요. 그때 북한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표 이미 끊었습니다. 이거 끊었으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? 이러면서 하니까 이상하게 보셨을 거예요. 그러게. 저도 여기 영화관 가서 당한 적이 있는데요. 북한은 이제 자리 자서 개념이 없어요. 번호 자서. 입석이요? 네, 입석. 그 네, 들어가서. 선착순인가요? 네. 아, 네. 그래갖고 여기서도 그런가 해서 그냥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았어요. 근데 어떤 남자분이 와서 자기 자리래요. 네, 그래서 뭐 하는 건, 왜 내 자리 왜 일어나라 그러는데. 그냥 북한 말로 그때 금방 왔을 때예요. 아니, 무슨 이게 맨 자리인데 그냥 앉으면 되지. 무슨 뭐 내 자리, 네 자리 어디냐고 그랬더니. 이게 그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거 내 자리라고. 그래갖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저를 시선으로 다 보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얼굴이 빨개져갖고 당황스러워갖고 밖에 나갔어요. 그래갖고 직원분한테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거기 그 이게 뭐 F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. 거기 그 좌석이 내 좌석이라고.